여자부 경기로 함께하겠는데요. 새로 부임한 권은정 감독 체제로 이번 시즌 정상을 노리는 수원대학교와 매년 성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한림성심대학교의 맞대결. 한림성심대학교가 먼저 공을 따냈습니다. 하얀색 유니폼을 한림성심대학교가 입고 나왔고요. 그리고 짙은 청색 입고 나온 수원대학교입니다. 아, 첫 번째 득점. 자, 샤클락 3초, 2초. 여기서 가로채기. 앞으로 길게 뛰어가는 김민정. 빠르게 달려갑니다. 자, 레이업 김민정. 아, 성공합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한림이 보여주고 있고요. 자, 페인트 존으로 투입했고요. 레이업. 매치업상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는 자원이거든요. 네.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또 뛰어요. 김민정 원거리 레이업. 아하. 성공. 바스켓 카운트입니다. 예, 지금 속공으로 계속 득점을 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부담에 아직 부담을 털어내지 못하고 네. 있는 것 같네요. 거기에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득점이 없으면 부담은 더 커지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박경림이 이번 시즌 중요한데요. 노루 패스. 그리고 마무리. 자, 뭐 그런 선수가 하나 있죠. 저 수원대 출신이고 신한은행 가드로 뛰고 있는 김민정. 네. 석점. 그렇지만 또 수원대도 마찬가지고 고려대도 강팀이면 분명합니다. 아, 그렇죠. 석점. 네. 성공합니다. 그렇죠. 수원의 답답함을 네. 뚫어주는 석. 어쨌든 한림성심대는 되게 그 수원대의 맨투맨 디펜스에 잘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원대 빠른 공격으로. 네. 득점. 팀칼라가 한번 나왔죠. 자, 수원대 한 번 더 던져보나요? 멀리서 던져봤는데 빗나가면서 이렇게 1쿼터가 마무리됩니다. 1입니다. 예. 자, 외곽 석점. 들어갔습니다. 예. 대학리그 첫 무대라 좀 긴장도 했던 그렇죠. 것 같고요. 이묘리의 저돌적인 돌파. 레이업. 예. 만들어냅니다. 이묘리 또 2쿼터 초반을 또 이끌어가고 있죠. 조금 예. 엘보 쪽 45도에서 공격해서 전환해주는 게 좋은데. 자, 김민정이 돌파. 김민정 돌파. 성공합니다. 예. 개인기 득점. 그렇죠. 공격이 잘 되고 있거든요. 자, 샤클락 2초. 남겨놓고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화면 한림성심은 빠른 판단이 필요해요. 그렇죠. 정은배 석점. 들어갑니다. 본인의 대학 무대 첫 득점을 석점으로 장식합니다. 그렇죠. 수비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 그 모습이 120%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먼 거리 석점.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신인 박채원의 석점. 지난 시즌 10.75점. 네. 팀에서 3, 4번째로 많은 득점을 네. 계속해줬거든요. 네. 정은별 2점. 깨끗합니다. 자, 남은 시간 4초, 3초. 수원대 공격 정은혜 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묘리의 2점. 이것도 리우 외면합니다. 이렇게 이 쿼터 마무리 22-21. 자, 3쿼터 시작됐습니다. 두 팀 모두 기싸움이 치열한데요. 그렇죠. 자, 1사이드 좋은 패스. 권민아 마무리 해줍니다. 예, 앞선 상황에서 로우 포스트에 위치한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공격 공격이 안 됐는데. 자, 박경님 왼쪽 동생. 아, 이번엔 패스가 됐군요. 정확한 패스였습니다. 네. 정확한 패스가 됐고요. 빠르게 들어갑니다. 윤영주 레이업. 이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어려운 동작이었죠. 자, 뒤로 치고 예. 이번에 아, 패스 좋아요. 그리고 예. 그다음 패스도 좋았고. 그렇죠. 마지막 마무리도 네. 깔끔합니다. 박채윤. 네. 마무리. 박민주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리바운드 따냈고 박경림. 네. 던지는군요. 박경림. 깨끗하게 그렇죠. 꽂아놓고 이 공이 네. 역전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드디어 박경림이 동생 앞에서 창피하지 않겠다. 예. 29-27 한 점을 좁혔습니다. 하지만 계속 앞서가던 한림성심인데요. 자, 두 점 모형합니다. 베예림. 그렇죠. 용지수. 페인트존에서 오른쪽으로 내줬고요. 석점.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손혜림의 석점. 네. 슛. 스틸 능력에 이어. 박경림 두 점 실패. 자, 리바운드 따냈고 바스켓 카운트까지 얻어냅니다. 자, 정은별 뒤로 내줬고. 자, 안쪽으로 좋은 네. 패스. 수비가 놓쳤고요. 그렇죠. 차분하게 마무리. 네, 베예림. 그리고 자유투로 네. 대한무대 첫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점 득점 정은별. 자, 빠르게 당하는 김민정. 김민정 본인이 직접 해결하는군요. 네. 박민주 언니 박경림에게. 박경림 페인트존에서 두 점 성공. 네. 김민정. 자, 슛모션 하면서 베이스라인 파고들다가 외곽으로 연결. 와이드 오픈. 열렸습니다. 네. 석점. 들어가는군요. 아주 좋은 공식이 딱 그렇죠. 들어맞는 네. 한림성침대. 수원대학교 정은별 들어오면서 점프 두 점 에어볼. 자, 리바운드 베예림 마무리합니다. 자, 한 번에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너무 일찍 던졌나요? 자, 리바운드 잡았고요. 이렇게 3쿼터가 마무리됩니다. 자, 마지막 4쿼터가 시작됐습니다. 박경림 더블팀 걸렸고 다시 뒤로 연결. 네. 자, 그 두 선수가 오늘 뛸 수 없는 상황. 그렇죠. 자, 권민아 레이업 성공. 네, 그렇죠. 박경림 왼쪽에서 드리블. 자, 베예림 쪽으로. 베예림이 다시 외곽. 석점을 시도하는데요. 끝입니다. 김민정 오늘의 에이스입니다. 네,
자, 개인기 좋아요. 네. 김민정 레이업 성공합니다. 손에는 달아나야 될 상황. 박경림 안쪽으로 잘 줬고 그렇죠? 베림 성공합니다. 자, 그리고 박경림이 달려갑니다. 박경림 뜁니다. 박경림 레이업 성공합니다. 서울대학교는 이 시간을 잘 써야 돼요. 왼쪽에서 박채연 석점 들어갑니다. 그렇게. 박채연의 석점 슛. 뛰었기 떨어진 체력적인 문제를 서원대가 잘 파고들면서 네. 9점까지 지금 앞섰습니다. 자, 박경림이 여기서 쐐기를 박는 쐐기골을 꽂아넣었습니다. 그렇죠. 자, 샤클락 2초, 1초 멀리서 던져봤는데 에어볼. 이렇게 경기 끝납니다. 경기 끝납니다. 2018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여자대학부 경기 수원대학교와 한림성심대학교의 경기는 55-44 수원대학교의 승리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어쨌든